오늘은 간단한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주차요금 구하기. 주차요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요금이 있는데 어차피 차량번호하고 입차시간, 출차시간은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이 입력되면 주차시간을 산출하고 산출된 주차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구현합니다.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입력하면 주차시간과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2시간 이내는 기본요금 3,000원으로 적용하고 1시간이든 뭐 1시간 30분이든 2시간 이내는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고 2시간이 지난 이후 초과 시간은 10분당 1,000원씩 가산해가지고 산출하는데 1일 최대 요금은 25,000원. 아무리 많이 주차해도 25,000원까지 한정됩니다. 먼저 주차시간입니다. 주차시간은 어차피 출차시간에서 입차시간을 빼면 되겠죠. 그런데 출차시간이 크고 입차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다만 22시 30분이니까 밤 10시 30분에 입차해서 출차시간 01시 그 다음날 새벽 1시입니다. 바로 그냥 빼기 해볼게요. 에러가 납니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D4, 콤마, 뭔 얘기야? if문은 비교문인데 무조건이 없어요. 그냥 콤마 바로 돌았어요. 보통 if문은 조건, 참일 때 값, 참이 아닐 때 값. 근데 그냥 D4 이렇게 했어요. D4가 뭐죠? 출차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모든 것을 숫자로 인식합니다. 참과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4가 뭐냐 보면은 14시 30분이죠. 이게 14시 30분을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0.06064166 뭐 이렇게 나옵니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일 때는 헬스고 0이냐 아니냐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아닌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0보다 크잖아요. D4 드래그하고 F9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므로 참입니다. 참. 근데 여기서 D4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경우는 참이 아니고 이건 0이니까 펄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D4-C4인 걸 1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값 모드 함수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드 17 이렇게 합니다. 그럼 2가 나오죠.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2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모두 함수를 씁니다. D4-C4를 1로 나눈다. 왜 1로 나누지? 여러분들 엑셀에서 하루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값은 이걸 1 나누기 24.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럼 1시간 값이 나오겠죠. 0.41667 나오죠. 요걸 우리가 만약에 셀 서식에서 시간으로 하면 1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함수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시간 새벽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차시간에서 입차시간을 뺀 거를 1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출차시간이 크고 입차시간이 작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차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구해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민이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값 한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 10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150. 그런데 이걸 한계점을 줘야 되겠다. 만약에 곱한 값이 200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민. 요 곱한 값 그대로 두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한 값이 200을 넘어가면 200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20으로 해볼까요? 15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200 나옵니다. 이게 300이 되더라도 200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min 함수를 쓰냐면 하루 아무리 많아도 25,000으로 한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25,000원 이내에서 산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으로 하면 이 14,000입니다. 이거 보세요. X입니다. 이거는 E4라는 게 뭐냐면 주차시간이라는 거죠. 요거 하고 타임 E 2시간. 2시간 이내는 기본요금이니까 E4가 2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예요. 2시간이 넘으면 여기서 이제 뺀다는 얘기죠. 2시간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F9를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값인가?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면 1시간 50분입니다. 주차시간이 3시간 50분이었는데 2시간을 빼니까 1시간 50분이 됩니다. 1시간 50분 곱하기 24를 해줍니다. 그래 그 시간에 대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6,000원. 왜 6,000원인가요? 1시간에 3,000원이니까.
1시간에 3,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000원 기본 요금이 3,000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본 요금에다가 이제 더 하는 거죠. 이 시간이 2시간이 안 넘으면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하고 드래그를 하면 각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이 환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차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을 구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